안녕하세요. 신비의 달종원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이는 아이들 있죠. 스카프 출공주를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섯 아이는 역시 또 제가 모두 색칠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막내만 색칠을 하면 되는데요. 색칠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 아이는 이렇게 조금 화려한 그런 컨셉이에요. 이그 연두색의 노란 스카프를 맨이 아이는 우리 어렸을 때그 사용했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뭔가 어렸을 때 옷도 해 입고 했던 그 옷감,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여서요. 우리 딸은 얘가 너무 이쁘다고 아주 감탄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북한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굽니다 하는 그 어린애들이 하는 스카프 같지 않아? 웃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실은 아주 빨간 스카프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빨간 스카프를 칠한다고 색을 칠하고 났는데 이 빨간색이 내가 원하던 그 새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칠할까 하다가 파란색에 또 빨간색이면은 신호등 같을까봐 맡았어요. 오늘도 꽃 모양으로 좀 화려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 옆에 아이가 잔잔한 땡땡이 같아서 땡땡이로 몰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좀 명품 같지 않아요? 이런 스카프 진짜 많이 봤죠? 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사각형에 진한 색깔로 이렇게 물들여갔던 그런 스카프입니다. 끝에는 녹색만 남아있어서 이렇게 녹색으로 매듭을 아주 화려하게 줬는데요. 이 노란 바탕을 칠해줬기 때문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여기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세련된 그런 매듭과 세련된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새 아이는 위에 비해서 조금 점잖죠? 위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날라리들이 그 한껏 멋낸 촌스러움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조금 세련되고 단정한 모습이죠. 직장인 같은 느낌입니다. 분홍색의 그더 짙은 분홍색. 이 색감이 사실 빨간색이거든요. 칠해보니까 짙은 분홍색인 거예요. 주홍빛 같은 거. 그래서 저 위에 그 아이를 실망시키겠던 분홍색입니다. 아니, 왜 빨간색을 분홍색으로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 분홍 브라우스하고는 잘 어울려요. 까매기 매듭을 했는데, 아니, 까매기 매듭을 더 풍성하게 탐스럽게 써야 되는데, 아, 그것이 좀 안쓰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시아나 대안하고 스튜어디스 얘기를 했죠. 그 색동사구리 같은 그런 모양으로, 비행사, 그 승무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무원의 스카프를 연상하게 만들었어요. 위에가 좀 알록달록해서 밑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놔뒀습니다. 모범 직장인 비서 같은 단정함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몸매도 아주 착하고 단정합니다. 먼저 보라색으로, 연한 보라색으로 칠해줘서 그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 그렇게 세련되게 입는 여비서의 모양으로 파란 빛깔과 보랏빛으로 줄을 그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짙은 주황색으로 포인트, 짙은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떤가요? 약간은 촌스럽지만 그냥 뭔가 좀 알록달록 그 아기자기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만들면서 이런 화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꽃 모양으로 그 몸통을 만들고 위에 약간의 풀이를 주어서 만드는 이런 화분을 먹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매듭을 장화 매듭이라 생각하고 장화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장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음 영상에는 아마 이런 아이들 이 근데 이그꽃 모양도 아마 이 정도의 그 잔잔함으로 표현을 할것 같아요. 약간 철학 다육이로 치면 철학
천하의 모양이었다가 새 거리 딱 났다라는, 아, 그런 거를 한번 컨셉으로 잡아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막내는 칼라 같은 머플러를 두르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좀 강렬한 색깔로 칠해보려고 그래요. 뒤에 언니들은 모두 그 아이보리, 그러니까 파스텔 톤으로 칠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그 몸통을 칠해준 다음에 파스텔 톤을 칠해서, 이 파스텔 톤을 칠하기 위해서는 늘그 젯소, 하얀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얀 도화지를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니쉬만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이좀 강렬한 색깔로 언니들하고는 다르게 좀 칠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은 모두 파스텔 톤이고 빨간빛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칠할 겁니다. 예전에도 바탕색을 안 칠해주고 빨간색을 칠하면 아주 그 검붉은 그런 강렬한 색깔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오늘은 그런 색깔을 칠해보면 오랜만에 빨간 옷을 만드는 것 같아요. 스카프를 아주 화려한 무늬를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단짠하게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림 그리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잘못 만들어질까봐. 화려한 모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쬐깐하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잔잔한 무늬를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다음 컨셉에서는 좀 화려하게, 더 과감하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소심해졌을까요? 이전에는 굉장히 과감했는데, 세월을 알았다는 거인지도 몰라요. 인생을 알고 나니까 좀 조심스러워졌겠죠. 어렸을 때는 용감했어요.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라는 그런,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근데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못 살고, 또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어서는, 그래, 너가 뭐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니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또 그렇게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던, 아니, 그렇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 파레트는 만두 있잖아요. 만두, 냉동만두 포장지예요. 제가 만두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만두를 겨울만 되면 김장김치를 썰어서 그 숙주나물을 넣고 두부를 넣고 해서 김치만두를 빚어서 쪄서 냉동시켜 놨다가 그거를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만두 하면은 저는 우리 엄마가 생각나면서 맛있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녁 밤에 야식으로 우리 딸이 엄마 좋아하는 만두라고 만두를 항상 시켜놓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먹었었어요. 근데 요즘 또 겨울이 되니까 냉동만두를 시켜서 저녁 밤에 자기 전에 좀 출출할 때 이렇게 쪄서 주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6개씩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 포장되어 있는 도구예요. 여기다 파레트를 사용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게 있죠. 시뻘겋게 오랜만에 칠해봐요. 이 빨간 화분이 만들 때는 모르는데 그 다육이들 심어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딱 정렬해 놓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블루에프가 빨간 화분에 심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물론 블루이프가 더 이뻐서 더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화분도 너무 이쁘다. 빨간 화분도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됐습니다. 이 아이가 좀 마르는 동안 다른 아이들 그 바니쉬를 좀 발라볼게요. 바니쉬 바르는 게이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제가 바니쉬를 매번 바르니까 생략하고 건너뛰었더니 어떤 분께서 그러셨죠. 바니쉬 그냥 흙을 말려서 사용하면 무너지던데 괜찮으세요? 라는 해서 그다음부터 바니쉬 칠하는 장면을 꼭 넣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말이라도 해야겠다. 근데 또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화분을 만들다 보니까 바니쉬 칠하는 장면이 그냥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칠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칠하는데 이 아이는 번지질 않잖아요. 이 아이는 페인트에 칠을 해서 그래요. 페인트는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바니쉬로 칠하면은 번지진 않아요. 근데 물감은 번집니다. 그래서 물감 칠할 때는 그좀 조심해서 칠해야 돼요. 옆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그 지금 요 녹색은 물감이고 이 노란색은 페인트예요. 물감을 칠할 때는 좀 조심해서 번지지 않게 해줘야 돼요. 바니쉬 칠하는 붓하고 물감 칠하는 붓을 따로 사용해요. 바니쉬는 그 거친 흙에다가 칠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붓의 끝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지금 붓의 끝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 붓을 넣어서 충분히 발라줘야 되는 바니쉬 특성상 가는 붓이 꼭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구멍까지 넣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 붓으로 그리고 저도록이면은 지금 이렇게 칠하면 물감을 칠하면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질러지 말고 톡톡톡해서 번지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물감의 경우에는 바니쉬를 안 칠해주면 계속 흘러내리는 물감이 있어요. 제가 비싼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싼걸 사용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을 이렇게 좋죠. 이거는 벌써 윗부분만 바르고 아랫부분은 마른 다음에 나중에 발라줍니다. 번갈아서 위 아래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다음 이 아이를 칠할 건데요. 이 아이는 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감 바니쉬를 여기다가 바로 발라버리면 무늬가 흩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럴 때는 짜잔 코팅을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얘는 매니큐어예요. 처음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는데 바니쉬를 바르니까 그림이 다 으그러지잖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그거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발라보고 저렇게도 발라보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말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매니큐어를 칠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변했어요. 네, 그러면 스카프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네, 빨간 바탕에다가 하얀 스카프를 한 아이가 한명 넣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얀 스카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할게요. 하얀색으로 칠합니다. 이 하얀색으로 칠하고 꽃모양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스카프는 좀 화려하게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만들어 볼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해야지, 그죠? 페인트를 한번 칠했어요. 이 흰색은 붓이 가는 붓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칠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르면은 한번더 칠해서 매끄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해놓은 부분들이 다 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니쉬를 칠해놓겠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한 부분은 바니쉬를 칠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은 이미 코팅이 되었으니까 굳이 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랫부분은 벌써 지금 한두 번째 칠한 상태거든요. 지금 칠하면 세 번째예요. 나중에 또 어떤 이유로 한번더 칠하게 될지 모르지만 세번 이상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파란색 이 아이도 역시 물감이기 때문에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칠해줍니다. 그럼 칠할 때는 너무 많이 문지르지 말고 쏙 그냥 한 번만 보풀하게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심해서 한번 칠해주는 거예요.
한번 칠하고 마른 다음에 또 칠하면은 그때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칠할 때만 조심해서 칠해주면 됩니다. 막내는 조금 화려하게 꽃무늬를 넣는다고 넣었어요. 이 꽃무늬 역시 우리 어렸을 때그 원피스에 자주 있었던 그런 문양인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칠공주 스카프 완성됐습니다. 각자의 개성으로 스카프를 하는 멋진 멋을 한건낸 쪼꼬미들인데요. 약간은 촌스럽지만 그냥 뭔가 동심이 생각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았어요. 우리 칠공주 탄생 과정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이쁜 다육이를 심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다육맘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